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우리 사회의 막강갑으로 군림했던 재벌 일가의 갑질에 대면서 땅콩 해양의 피해자였던 전 대한항공 사무장 박창진입니다. 이렇게 이제 땅콩 해양이 나기 전까지 제가 20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이제 충실하게 근무를 했고 나름 잘 나가는 승무원, 그 회사 내 직장인이었는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하고 다툼이 생기니까 일방적으로 약자가 그 피해를 온전히 이제 떠안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이제 경험하게 됐고, 노동자의 권리를 누가 보호해 줄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노동조합이더라고요. 노동조합을 만들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6년 동안 대한항공하고 싸웠거든요. 소송도 뭐 여러 개 걸었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미 권력자고 이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렇다 그러면 이 부조리함을 경험한 나 같은 사람이 제도권으로 진출을 해서 바꾸는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지 모르고 정치에 뛰어들게 되는 과정까지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이제 두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바른선거시민모임 중앙회라고, 정치 전반에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정치제도. 또 어떻게 해야지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을 좋은 눈을 가지고 뽑을 수 있는가라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를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땅콩이라고 제가 갑질의 대명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땅콩으로. 그래서 땅콩이라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또 직장에서 이제 어떤 노동과 관련돼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변해 주는 그런 노무 상담 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정치 안에서 정말 제가 깨우친 바, 제가 느낀 바를 펼치려고 했는데, 기성정당이 갖고 있는 구태한 태도나 행태가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오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정말 정치적 활동을 어디에서 할수 있을 건가라는 고민을 많이 할 때, 국민주권포럼이라는 곳이 기성정당 체제나 정치 제도와는 다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정치를 바꿔야 된다라는 걸로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랑 뜻이 맞네.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드리게 됐고 잘 동화돼서 좋은 걸 많이 배우고 저도 이제 깨우치는 바가 많습니다. 예. 제가 검찰 조사를 극렬하게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사법의 정의, 법의 공정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의문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왜냐하면 땅콩 해양이 났을 때 피해자인데 거의 뭐 제가 압수수색 당하듯이 끌려가서 조사를 받는 과정도 있었고, 요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취조실 옆에 그 대기업 회장이나 그 밑에 쫄개들이 이렇게 다 듣고 있잖아요. 똑같았어요. 옆에 항무와 대한항공 법무팀이 와서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한 8시간, 이게 8시간 조사받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땅콩 해양은 15분 동안 일어난 사건인데 계속 반복해서 진술을 하게 하는 그 과정이, 아,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 왼쪽으로 때렸냐, 오른손으로 때렸냐. 이게 맞는 사람은 기억할 수 없거든요. 근데 또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고함을 질렀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한참 지난 얘기를 반복해서 시키면서 이게 마치 이제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 딱 회사 관계자들이 옆방에 있다라는 걸 목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검찰 조사를 뛰쳐나와서 바로 KBS 9시 뉴스에 출연을 하게 됐죠. 이게 정말 불공정하고 불의하구나.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검찰 그 시위에 나갔던 거죠. 우리는 주권 국가잖아요.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발언은 국가를 이끌고 있는 리더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들의 자긍심을 지키는 길이기도 해요. 두 번째는 지금 변명을 먼저 하는 게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좋은 리더는 뭔가 내가 잘못했을 때는, 아, 잘못한 게 맞다. 아, 개선하겠다. 라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태도의 문제도 심각하게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실력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초등학생들이 한 반에 이끌어 나가더라도 이렇게는 운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무능이 아닌가라고 싶고,
항상 이분이 공정을 얘기하셨잖아요. 정의로운 사회. 뭐 도청이라는 건 범죄인데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미 69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연장제에 속한 직군이 있었거든요. 그 서비스 노동자들이 그래요. 특히 이제 항공사 승무원들은 비행기가 딜레이가 된다든지 뭐 태풍이 갑자기 온다든지 이랬을 때 한도 끝도 없이 연장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뭐 24시간 넘게 근무를 하고 뭐 비행을 했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악용이 되는지를 현장에서 정말 많이 봤고, 허울 좋은 제도와 법률의 커멘트는 있어요. 이런 게 정확하게 지켜져야 되는데, 이게 안 지켜지는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열심히 일하고 한달 쉰다? 있을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진짜 노동자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뿐인 법을 만들고자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뭐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사람은 언제든 갈아 넣어도 되는 상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되고. 지금 시민들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의식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찾고 있는 것 같고, 대안으로서 어떤 새로운 정치 세력이나 활동이 생긴다 그러면 아마 적극적인 지지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음 총선에서 기성 정당들이 저쪽이 못하니까 내가 표를 받겠지. 실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호응이 오겠지. 선택할 데가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는 없을 것 같고, 과감한 개혁과 스스로의 개선이 없으면 그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호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성 정치가 점점점 구태해지고 점점점 패스배에 그냥 익숙해져서 똑같은 행태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건전한 견제를 할수 있는 세력으로서 시민의 눈이 되고 시민의 말이 될수 있는 그런 이제 조직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거기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들을 서로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도 고민 중에 있고,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존에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투쟁하지 않고 또 저와 연대해 주는 여러 손들이 없었다 그러면 변화할 수 없으니 내가 죽는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아마 저도 극단적 선택을 했었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삶을 내가 바꿔준 경험, 내가 가진 의지, 그걸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개선하고 바꿀 수 있고 누군가의 생명을 보존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경험들을 자꾸 하다 보면 투지가 생기고, 아, 변화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경험들이 저를 지금 이제 지탱해 주고 있고, 그래서 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큰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땅콩 해양 사건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투쟁을 하고 사회 이슈를 만드니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게 발의가 됐고, 감정 노동자 보호법이라는 게 발의가 됐고, 우리가 점점점 깨어나서 함께 이런 생각들을 나누고 바꾸어 나간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투지가 더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지금 그 투지가 큰 거거든요. 평범한 다수가 이끌어 나가는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기 때문에 그 투지라는 게 좋은 경험을 통해서 더 커질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셋. 새로운 정치는 정. 정의로운 시민들의 힘으로 치. 치열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와. 감사합니다.